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촬영 당시에 렌즈 앞에 크로스 필터를 장착하면 자연스럽게 반짝거리는 효과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후반 작업으로 반짝거리는 효과를 어떻게 넣을까요? 지금 나오는 영상의 반짝임들은 제가 넣어준 효과들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이름은 메인이라고 적어주고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준비한 영상을 컴프로 끌어넣어 주겠습니다. 뒷부분부터 쓰기 위해서 영상을 좀 당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좋겠네요. 맨 앞쪽이 어딘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주고 앞부분은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밝은 부분만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본은 남겨두기 위해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할게요. 그리고 복제한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로 프리 컴포즈를 해줄게요. 여기 선택지에서 두 번째 거를 골라줄 건데요. 이 내용은 예전에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우측 상단에 링크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고른 상태에서 컴프 이름은 이펙트라고 적어주고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영상 레이어가 컴프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자, 이펙트라는 컴프 속에 아까 복제한 그 영상 레이어가 들어있죠. 여기에 레벨이라는 효과를 넣어서 밝은 부분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효과 넣어주고 여기 세 가지 삼각형 중에서 가운데 삼각형을 잡고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면 이렇게 밝은 부분만 남는 걸 볼 수 있죠. 제일 왼쪽 삼각형도 경우에 따라서 살짝 밀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핑크색이 진해진 것 같으니 휴 앤 세츄레이션 효과를 넣어서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효과 옵션에서 마스터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적당한 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메인 컴프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원본 영상 위에 이펙트 컴프가 있어서 가려져 있죠. 자, 이 밝은 부분을 모드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모드 안 보이면 F4 눌러주고 여기서 Add라는 모드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뒤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눈을 껐다 켜보면 큰 차이는 없죠. 밝은 부분에 밝은 부분이 합쳐져서 크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별도 플러그인이 없다고 가정하고 기본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디렉셔널 블러를 검색해서 넣어주고 디렉션을 45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아래에 블러 랭스를 길게 늘려줄게요. 자세히 보면 밝은 부분이 번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 컴프에 레벨 효과 넣어줄게요. 삼각형 3개 중에 밝은 부분을 담당하는 제일 오른쪽 삼각형을 왼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효과가 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빛이 크로스되도록 반대 대각선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로 컴프를 하나 복제해주고 디렉션을 마이너스 45도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네, 밝은 부분이 잘 빛나기는 하는데 너무 과하고 깜빡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펙트 컴프 속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밝은 부분을 조금 가려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볼게요. 조금만 보이게 만들어 볼 건데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솔리드에 터뷸런트 노이즈라는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름 같은 노이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콘트라스트 값을 늘려서 블랙 앤 화이트를 극대화해 줄게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값도 조절해 볼까요? 잠시 후 하얀 부분을 활성화 시킬 건데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보이도록 해줍니다. 트랜스폼 옵션을 열어서 로테이션이나 스케일도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래쪽 에볼루션 값을 돌려서 움직임을 만들어 줄 건데요. 키 값으로 움직여도 좋지만 저는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써서 계속 돌아가도록 할게요. Alt 누르고 시계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익스프레션 입력창이 나오는데 타임 곱하기 1000이라고 적어줄게요. 1초에 1000도씩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흰색이 꿈틀거리면서 랜덤하게 움직이죠? 좋습니다. 밝은 부분만 추출한 영상 레이어에 트랙 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알파 매트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루마 매트를 골라줍니다. 그러면 하얀색이 있던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원래 이런 형태였던 건데 노이즈의 흰색 부분에 들어왔을 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노이즈 옵션을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메인 컴프로 돌아가 볼까요? 플레이해 보면 어떤가요? 이제 밝은 부분이 모두 반짝이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좋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세부 옵션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만약 엉뚱한 부분이 빛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분이 빛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은 배경이 어두워서 밝은 부분을 쉽게 추출했지만 영상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범위를 해제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컴프 다시 들어가서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을 검정으로 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잠시 솔리드의 눈을 꺼주고 상단 툴바에 펜툴을 이용해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눈을 켜보면 어때요? 검정 솔리드로 덮어져서 밝은 부분이 지워졌죠? 쭉 확인해보니 한 곳에만 있으면 필요한 부분도 가려지네요. M 눌러서 마스크 패스 열어주고 여기서 시계 모양 클릭. 이 정도 와서 마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왼쪽으로 살짝 옮겨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 컴프로 돌아와 보면 어떤가요? 불필요한 부분의 반짝임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기능 말고 레드 자이언트의 스타글로우라는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펙트 컴프를 하나 복제해주고 기존 두 개 컴프는 눈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복제한 컴프에 들어있는 효과는 지워줍니다. 여기에 스타글로우라는 효과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벌써 뭔가 알록달록한 빛이 생겨났죠? 스트릭 랭스를 키워서 빛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부스트 라이트도 올려서 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셋에서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다른 것들도 해볼게요. 색상도 다양하고 각도도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쿨 X라는 게 마음에 드네요. 대신 색이 너무 과해서 살짝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펙트 창에서 슈앤 세츄레이션 효과 넣어주고 마스터 세츄레이션을 낮춰서 채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반짝이 빛을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너무 밝은 영상은 밝은 곳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적절한 소스에 잘 활용하면 좀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주파크님, 에디어츠님, 이진용님, 와이즈티님, 테이크아이님, 안민지님, 옥탑TV 감성여행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